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상화폐 시장에 또다시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시세를 놓고 보면 한때 2만 달러를 넘어섰던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4천 달러 밑에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던 게 지금 또다시 만 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투자자들이 속속들이 다시 모이고 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상화폐 시장 또는 블록체인 시장에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들어가기로 했고요. 또 JP모건도 들어가고 이런 대기업들까지 몰려드는 이 가상화폐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상화폐 사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사기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달러보다 오히려 낫다. 요즘은 제가 봤던 달러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 가상화폐의 현재, 미래, 또 가상화폐 자체가 어떤 것이고 산업적인 영향은 어떻게 갖고 올 것이고 이것이 새롭게 만들어줄 우리의 세상은 어떤 것인지 가상화폐의 이모, 저모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가상화폐 논란 2라운드 한상원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가상화폐가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4천 달러 밑으로 무너졌던 게 네. 지금 다시 만 달러로 올라섰잖아요. 한 12,000 달러 정도 할 겁니다. 12,000 달러 네, 지금. 네. 하, 이건 무슨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천당과 지옥을 그냥 마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잘못하면 안 걸린다. 네. 이거 투자는 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어쨌든 그 좀 논의를 하기에 좀 앞서서 아직까지도 네.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또 가상통화, 네. 디지털 화폐 이름도 아직 제대로 그 통일되지 않은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들의 이름까지 예. 같이 혼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정리 좀 한번 해줘보세요. 네, 일단 용어 통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일단 정부는 가상통화라고 원래 출발을 했다가 예. 요즘은 또 어떤 보고서에서도 암호화폐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주로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근데 저희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은 초지일간 암호화폐라는 용어 씁니다. 암호화폐. 예, 근데 화폐라는 용어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예. 사실은 뭐 디지털 토큰이나 디지털 화폐라는 용어도 사실은 얘기들은 논의되고 있어요. 근데 예. 이번에 FATF에서는 제가 볼 때 버추얼 가상 자산이라고 용어를 통일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G20에서는 옛날부터 암호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요새는 암호화폐라는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용어보다는 예. 암호 자산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논의가 예.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뭐 조만간은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 자산으로 통일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디지털 자산, 암호 자산. 예, 벤처기업부가 그 암호화폐 산업을 분류할 때 암호화 예. 자산이라는 용어 씁니다. 예. 그게 아마 G20에서 쓰고 있는 크립토 어셋을 그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 자산으로 쓸 확률이 제가 볼 때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화폐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그게 화폐인 줄 아니까. 예, 그러니까 좀 오해 소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옛날에 그 우리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라고 이름 바꿨더니 딱 은행인 줄 알았고. 예, 맞습니다. 예. 문제 터진 것처럼. 예, 예. 예. 우리 간단하게 사실 네.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나 뭐 가격 네. 전망 이쪽은 그렇게 큰 관심 분야가 아닌데 그래도 뭐 워낙 가격이 요즘 또 사람들 관심이니까 네, 네. 이 흐름 한 번만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에 둬서 흐름을 얘기한다면은 네. 뭐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말이 최 정점을 찍었고요. 네. 그때가 아마 25,000달러에서 28,000달러까지 갔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때 판 사람은 행복했겠다. 그때 판 사람은 성공한 거죠. 행복한 예,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2018년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한순간 폭락을 했죠. 폭락을 그래서 했죠. 한 3,000달러 정도 레벨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암호화폐를 이제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네. 굉장히 깊이 있게 연관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암호화폐가 폭락한 거는 제가 볼 땐 분명한 거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시장 발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네. 폭락이라보다는 이제 안정화 될 것이더라고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폭락이 된 상태에서 안정화가 되고 얼마나 급등하는 성장 곡선을 그릴 거라는 게 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그럼 얼마나 급격히 올라갈 것이냐.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결론은 우상향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흐름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요소가 뭐냐. 네.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뭐 한중 무역 마찰에서 세계 경제가 이제 불황으로 갈수록 또 다른 대안시장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올라간다. 예, 안전자산으로 본다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정책에 따라서 부정적인 나라 쓰는 쪽은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을 할 게 좀 더 떨어지겠죠. 예. 이 싸움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암호화폐라는 거를 기존에는 이게 사기다 신기드라는 얘기를 계속 논쟁을 했는데 이제는 네. 암호화폐가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죠. 이건 시장이다 이제. 네. 이건 단순한 사기나 신기루가 아닌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확산될수록 저는 주로 그 암호화폐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일단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네. 근데 공급 측면에서 어떤 암호화폐 같은 경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가상화폐가 다시 그 빚을 보고 있는 예. 배경이 예. 뭐 세계 경기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 자산 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라간 것도 있는데 예. 또 동시에 지금 대형 호재들도 몇 가지 있는 거죠. 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고 또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뭐 이런 데서 뭐 저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페이스북의 리브라하고는 전 조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리브라는 조금 독특한 화폐예요. 그거는 이제 가치 변동을 사실 줄이고자 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네. 단지 페이스북 리브라 때문에 이제 좋아지는 건 뭐냐면은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그 의미는 네.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는 제가 볼 때 작용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제 글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좀 뭔가 시각이 바뀜으로써 뭐 가격을 상승할 수는 있지만 리브라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뭐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뭐 기준 마련한 거 뭐 이런 거는 뭐 어떤 관련인가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저는 당연히 그런 공조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원래 그 자금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자금의 출처라든지 또는 이제 불법 자금 세탁 방지를 한다든지 네.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기존의 암호화폐를 제한 나머지는 은행을 중심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그 방법이 있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완전 무기명이니까. 완전 이제 네. 무기명이고 중요한 건 P2P로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이제 많이 현실화될 거라는 거죠. 네. 그 전제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암호화폐 부작용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막다 보면은 이건 또 글로벌한 화폐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 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FATF 같은 데서는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저는 자금 세탁 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자금 네. 세탁에 대해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저는 이런 식의 흐름이 갈 것 같아요. 암호화폐도 자금 세탁 방지 하나의 그 범위권으로 들어오게 해서 네. 통제를 하고 싶은 거죠. 모니터링을 네.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보통 우리 자금에 대한 문제는 은행이라는 주요 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은행을 통해서 하겠죠, 거의 대부분. 예, 예.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통에 대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제하고 관리를 통함으로써 예.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방지를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저는 해왔어요. 그게 예.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FATF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제를 통해서 그 암호화폐를 통한 이제 불법 자금 세탁 방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려했던 사실 그 거래소가 아니라 뭐 사설 복덕방이라고 봐도 별 지장이 없는 거였는데 이거를 뭐 증권거래소나 이런 거래소처럼 그 아니면 은행망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겠다 지금 그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일단 네.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그 라이센스를 주느냐 안 주느냐라든지 그런 어떤 규정과 지도가 이제 잡혀가고 있는 상태라서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네.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아직 활성화 안 되는 거고 제도권으로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조만간 제도권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연히 비트코인을 아주 만 원인가 2만 원어치 얻게 돼가지고 아주 옛날에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좀 사봤어요. 샀다가 네. 돈을 몇 배를 이렇게 벌고 그래서 팔고 네. 재미를 좀 보긴 봤는데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거를 다시 살까 네.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다시 못 산 이유는 사실 지난번에 그 4,000달러 무너졌을 때요. 네. 그때 아 이제 살 때 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그걸 못 산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거래소 해킹, 예. 다음에 무슨 뭐 기획 파산, 뭐 등등 온갖 종류의 사고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서 값 올라간 뭐예요? 비트코인이 없어져 버렸는데. 예. 그걸 못 사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투자해도 괜찮아요?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없어지는데? 왜 없어지느냐는 거죠. 누가 갖고 가버리잖아요. 누가 가져간다는 거래소가 얘기... 일부러 다 빼먹고 기획파산설도 있고 막 이런. 그래서 거래소를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예.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니냐. 아직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현상을. 네. 저는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한 사람 입장에서는 현상도 중요한데 네. 그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는 거죠. 네. 기업들에게 뭐든지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에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습니다. 네. 어차피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네. 보면은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시장이 생기면 그 시장을 관리해야 되는 그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암호화폐 거래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라이센스 제도를 하자. 그래서 어떤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현재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한 90% 이상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제가 볼 때는 방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 사실은 가상화폐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다시 지금 리바이벌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긴 예. 했는데 어쨌건 간에 이런 어쨌든 이게 블록체인 기반,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 자체가 가상화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네, 그렇죠. 이것이 산업적 쓰임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비트코인이나 뭐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이런 애들하고는 좀 다른 거를 네. 페이스북에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들고 나온 리브라 얘기, 채권 연동인가요? 달러 연동인가요? 채권, 미국채 연동인가요? 리브라가? 지금 현재 두 가지는 예금, 그러니까 은행 자산이, 은행 예금이니까 달러겠고요. 아, 달러. 단기국채하고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예. 비트코인 차이는 좀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그 업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네. 리브라는 그 가상화폐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떤 거예요? 좀 간략하게 좀 핵심 체크 요약 정리 좀 해주시죠. 그거야 뭐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아직 합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암호화폐고요. 아, 암호화폐다. 블록체인 기술을 썼기 때문에 암호화폐고 네. 뭐 백세시도 분명히 자기는 암호화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인 건 맞고 기존의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에 대한 그 평가가 네. 전 단순한 신뢰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거죠? 결정되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금을 밟을 수 있는 염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페이스북에서 발행하는 리브라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떤 가치하고 연동되는 겁니다. 달러라든지 아니면 네. 단기 국채랑 연동이 돼서 네. 리브라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뭐 단기 국채로 바꿀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은행 자산에 의해서 어떤 환율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 암호화폐라는 거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네. 암호화폐인데 둘이 특성이 다르다. 전혀 다르다. 예. 비트코인은 그냥 시장에서 단순 결정되는, 예, 결정되는 가격이고 거고, 리브라는 예, 어떻게 보면 달러 태환이나 아니면 국채 태환이나 국채랑 바꿀 수 있게
놈으로 해서 그렇죠. 그 가치가 네. 결정되는. 옛날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빚 그 리브라는 이제 근본의 제도의 개념에 그렇죠, 합치고 그렇죠. 근본이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탈본위제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금태환이 됩니다. 가능한 거고 그렇죠. 저쪽은 금태환이 안 되는 예,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뭐 다 좋은데 이거를 페이스북이 예. 글로벌 뭐 하여튼 그 금융 거래를 예. 저 독식하겠다. 하고 지금 나선 모양인 것처럼 됐는데 결과적으로 미래에 와서 되돌이켜 본다 그러면 리브라가 성공을 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저는 솔직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네, 실패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네.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네.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경제학자시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아주 크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금융 자본과 이제 산업 자본의 대결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럴 수도 그다음, 있죠.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가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까지도 이제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국가, 예. 어차피 글로벌 예. 금융거래나 뭐 무역거래는 예.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실 글로벌한 업체지 않습니까? 예. 그럼 페이스북이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제 좀 뭐랄까, 이제 반페이스적인 정책을 많이 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개인정보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레귤레이션의 차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또 하나가 이제 외환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전 세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있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페이스북은 겉으로 명분은 뭐 금융 포용에 대한 금융 서비스 인프라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겠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송금에서의 어떤 그 비경제성, 스위프트가 가져가는 그 비경제적인 요소를 해결하겠다. 여러 가지 명분을 세울 수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의 전략은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나름대로 이제 공통화폐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게 현재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굉장히 역사적인 실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금연이에요. 제가 성공하는 거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리브라가 기술적으로 우수한 건가? 아닙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가장 쉬운 단순한, 예, 단순한 기술을 쓴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네. 봤을 때 과연 이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개선된 암호화폐인가? 이런 논의를 했을 때는 아니야, 그건 암호화폐가 아니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시장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본의 제도의 암호화폐 발행을 한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페이스북이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국가를 꿈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얹어놓고 예. 리브라를 바탕으로 해서 쇼핑몰을 열면 그 글로벌한 단일 가격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럴 수도 아프리카에서 있죠. 예. 사과를 하나 사나 예. 미국에서 사과를 하나 예. 사나 단일 가격으로 바뀌는 예. 그래서 무역 거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 거래 기준을 통일시켜버리는 이런 의미는 사실 굉장히 있다고 저도 예.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리브라의 미래를 훨씬 더 밝게 보는 입장인데 리브라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투자의 대상은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거래를 하기 위한 돈. 예,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 거래를 하기 위한 돈. 저는 그 페이스북 이번에 리브라 백서에서는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 별로 나온 게 없는데 아마 그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다른 백서가 나올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 그 백서의 내용은 이럴 거예요. 우리 리브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네. 또는 파생 상품이나 리브라 암호화폐에서 창출될 수 있는 또 다른 경제 모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활성화되는 거고 그게 활성화됨으로써 그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가 볼 때는 리브라의 성공의 열쇠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년 이내 아마 그런 관점의 백서라든지 비즈니스 백서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전 리브라가 활성화되는 순간 예. 세계 관광 시장을 평정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해외여행 갈 때 원화 가지고 못 가니까 달러 사가지고 가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와서 또 현지 화폐로 또 환전을 해야 되고 예. 이중으로 환전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리브라 하나 딱 사가지고 가면 전 세계 그냥 다 사용이 되면 네. 나 리브라 가지고 내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 어려움도 없고 현지에서 환전할 때 이게 뭐 환전 사기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할 것도 네 맞습니다. 지금 평정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게 지금 중국 우리나라 오는 중국 관광객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알리페이 네 알리페이 쓰지 우리나라에서 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관광 산업이 활성화 된다 해가지고 과연 우리나라한테 정말로 관광 산업에 대한 기대 효과가 나오느냐 그게 저는 자꾸 없어진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뭐냐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예.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리브라가 이제 실용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 IT 기업들, 예. 뭐 애플,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전부 다 지금 들어올라고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고 예. 또 동시에 금융기관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옛날에 우리 돈 해외 이체하는 거, 전산 이체하는 거 이거 다 이게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용망으로도 막 바꿔가고 있고 네. 이쪽은 지금 시장 동향이 어떻게 가고 있나요? 지금 가장 크게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정확히 보셨는데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이프트망에 대한 비경제적 효율성 같은 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겨서 네. 은행들은 사실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세이프트망을 통하지 않는 P2P에 의한 송금망을 만드는 거고요. 네. 그건 이미 2016년부터 이제 리플리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과도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환송금 서비스를 준비가 완료된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실용성, 실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정부에서 이제 못하게 하기 때문이지 기술적으로는 이미 서비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대기업들이 해야 되느냐면요. 제가 볼 때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은 앞으로 모든 산업은 블록체인, 현재는 인터넷 인프라잖아요. 네. 블록체인은 게 인프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인터넷 인프라를 블록체인 인프라로 이제 바꾸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정보 혁명이 일어났으면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저는 그걸 블록체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보 혁명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블록체인 혁명에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그냥 정보 혁명에서 안주해가지고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은 과연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를 사용하게 된 그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거냐? 저는 도태된다고 보는 거죠. 그걸 저희는 봤잖아요. 대표적인 게 전화기 모토로라 노키아가 망한 이유가 사실 스마트폰 때문에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때 제가 볼 때 미래를 준비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입니다. 서비스단에서는 인공지능이고 인프라단에서는 블록체인이죠. 그 전략을 가장 잘 쓴 곳을 저는 IBM으로 봅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IBM은 인공지능에 앞서가고 있고요. 네. 네, 블록체인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거는 제가 볼 때 좀 늦은 거예요. 늦은 거고 그 아마 이제 페이스북이 오므로써 아마 다른 거대한 세계 IT 기업들이 이제 그 페이스북의 영향을 받아서 네. 아마 블록체인 산업의 생태계를 전환하는 촉진제 역할을 분명히 페이스북이 할 거라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아마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는 거고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JP모건 같은 데서 출발하는 국제 송금망 같은 거는 이제 아마 현실화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쪽에 페이스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북은 자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들은 충분히 일어날 거고요. 예. 그래서 송금망은 아마 조만간 현실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 자리 잡기 전에 아마 현실화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 것은 제가 이제 바라보는 그 거대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예, 그 정도에서 또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뭐 LG전자, 또 통신사들, 뭐 카카오 이런 데가 예. 뛰어들고 있잖아요. 뭐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뭐 SK니 어디니 뭐 지금 다 하고 있죠. 전체가 다 뛰어들고 네,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상태인가요? 그것도 이제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사람들 조금 시각이 틀린데 저는 네. 우리나라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은 저는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문제는 그 세계적인 수준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가지고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실용화 단계에 대해서 네.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허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가장 전략을 잘 쓰는 곳은 그 공개된지 않은 그 생각까지 공개되질 않은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블록체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백서라든지 어떤 사업 전략을 공개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KT가 제일 앞서간다고 보고 있고요. KT는 나름대로 통신회사로서의 입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금융회사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KT는 그래서 KT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제 금융종합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는 거고 네. 한 단계 더 나가면 제가 소위 말씀드린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 그건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상당히 큰 개념의 자산의 개념입니다. 네. 예, 그 암호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게 제가 보는 KT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는 뭐 어쨌든 클라이톤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생태계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 인프라잖아요. 인프라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위에 서비스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많은 서비스를 확보하느냐. 네. 이게 블록체인 세상에서 경쟁력이고요. 네. 그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카카오가 클라이톤을 통해서 하는 거라든지. 카카오가 좀 더 빠른 거 아닌가요, 그 면에서? 예, 백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뭐 완성은 안 됐지만. 예,지만 앞서가는 거죠. 비즈니스로 예. 앞서가는 거죠. 예, 비즈니스 예. 쪽에서는 좀 앞서는 거죠. 예, 앞서가는 거죠. 예. KT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준공공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좀 좌지우지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KT가 전략적으로 하는 건 지역화폐 같은 것들. 그렇죠. 좀 암호화폐 개념이 아닌 좀 현재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위주로 하는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클라이튼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더 오픈된 관점에서 출발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두나무의 루니버스 같은 경우가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생태계 지원해주는 플랫폼. 아마 그 싸움이 우리나라는 일어날 것이고요. 제가 볼 때 내년 초반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선두 다툼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뭐 라인 같은 경우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한다든지 암호화폐 발행하지 않습니까?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이제 일반인들 설명할 때는 이제 블록체인 패러다임의 흐름이 생긴 거다. 네.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좀 정부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쪽이 사실 더 좀 관점이기도 한데. 네, 저의 관점이죠. 네. 네. 뭐 저도 관심은 뭐 그쪽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시장이 우리가 이 IT 혁명에서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뒤진 후진국이었는데 네. 한번 선진국 단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하고 암호화폐를 지금 분리 대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네. 육성하겠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하도 지금 뭐 부작용들이 많이 나니까 그냥 암호화폐는 안 돼. 네. 지금 이러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데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이 분리할 수 있는 없느냐에 대한 그 저는 예, 거래, 예. 거래 양면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앞면 뒷면인 예. 것 같단 말이죠. 컴퓨터하고 네트워크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트워크 없는 컴퓨터를 생각할 수 있느냐 예. 예, 컴퓨터 없는 네트워크가 있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통 우리나라 국내외 전문가 한 95%는 분리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나머지 예. 5%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분리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아직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제 그쪽을 듣는 거죠. 예, 자기 입맛에 하는... 맞는. 예, 예, 예. 우리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차세대 기술이라는 건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고 예. 블록체인 자체는 정부가 육성을 하려고 어쨌든 투자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은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규제가 좀 강한 것 같고 또 예. 일본은 좀 일찍부터 이거를 그 제도권 내에서 테스트를 시작을 한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일본이 제일 앞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법적으로는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라고 보통 저희가 볼 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예. 15년도부터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예.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 암호화폐라는 것이 하나의 제도권으로 가져와서 이걸 지불수단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것까지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일본이 제일 앞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앞서 있고요. 예.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중국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그러니까 한국과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는 허용을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법하시는 분들이나 정책하시는 분들이 쓴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는 허용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어요. 중국이 암호화폐를 허용을 안 했, 거기는 거래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네. 저는 중국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지능 정책 필 때 네. 중국이 인터넷 사업 금지한 거 아시나요? 중국은 인터넷 사업 금지 정책을 폈습니다. 네. 예.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네. 예. 저는 동일한 잣대로 통제를 못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거기는 약간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99%에 대응한, 99%한테 얘기하는 정책과 나머지 1%에 대한 정책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금지시키고 뭐 발행을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할 사람은 다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확인한 거니까요. 네네. 근데 그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저는 우리나라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 금지입니다. 아무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암호화폐 거래는 다 하잖아요, 우리도. 거래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죠. 그냥 시장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관련한 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불법인지 무법인지 모른다는 거죠. 네.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시장을 정부에서 어떻게 양성화시켰느냐 아니냐의 그렇죠. 차이다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것도 정부가 저희를 좀 호도하고 있는 게 네.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싶으시죠. 예를 들자면. 네. 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면 어디 가야 되죠? 암호화폐 거래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암호화폐 거래소 가서 암호화폐를 하려면 계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못 만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새로운 신규 사용자 유입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상계좌 벌칙계좌 문제예요. 암호화폐랑 가상계좌를 허용을 안 합니다. 네. 기존에 있는 350만 사용자 외에는 추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시장은 딱 정해진 상태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20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어떻게 하느냐. 벌칙계좌 씁니다. 네. 벌칙계좌를 쓰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는 제가 볼 때 정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2017년도 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암호화폐는 돌덩이다. 그리고 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네. 그게 정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FATF 이거 우리 네. 정부도 지금 뭐 더 적극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예.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자금 세탁 못하게 하고 예.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규범화하고 제도화하는 게 FATF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의 시장이 먼저 그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규제가 가능해요, 그게 FATF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라는 거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현실은, 실상은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 옛날에 사금융 시장이 있었잖아요. 소위 달러빚. 3부짜리 이렇게 돈 빌려주고 예. 돈 안 갚으면 집문서 갖고 가고 이러던 옛날에 그 시장. 네, 불법 추심이 있죠. 예. 그 옛날에 저기 사금융 시장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않아서 예. 그거를 잡는 방법은 가끔씩 그 사금융 시장에 참여해 있는 사람들 다른 건수로 잡아서 집어넣고 이런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어디 뭐가 있는지 알아야 잡죠? 똑같죠. 그러니까 현재.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허용하고 다 네. 하는데 네. 문제는 아까 같은 실제 시장에서는 가상계좌 못 씁니다. 근데 가상계좌를 열어주는 곳이 어딘가요? 은행이잖아요. 네. 은행한테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은행한테 책임을 씌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터주면 생기는 은행에서 실제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수익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지게 되겠죠. 아, 은행이? 예, 그럼 하겠나요, 은행이? 움직이지 않겠죠. 안 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현재 정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네. 은행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아, 그 규제는 좋은데 그러면 네. 자금 세탁 방지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네, 그렇죠. 모르게 서로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저는 FATF를 우리나라는 따라야, 왜냐면 국제사회 이러기 때문에 따라야 되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의식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거기에 맞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쪽에서 말하는 이제 부작용만을 가져와서 네. 이런 강력한 규제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활성화도 안 되는 이 상태에서 이제 규제만 계속 강화되는 거죠. 자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정부가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좀 조금 아주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보면 정부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이고 그 폐쇄 정책을 쓰는 명분으로 FATF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 세탁 방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를 빙자해서 예. 가상화폐 시장을 죽이겠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다른 관점이시네? 예,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제대로 된 정책을 필려면은 FATF에 대해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쪽, 은행 쪽 이거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여러 가지 뭐 회계 관리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자금에 대한 어떤 그 정보에 대한 뭐 보고 옛날 같으면 뭐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일주일에 누군가가 2,000만 원 현금으로 찾으면 바로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보고가 되는 바로 보고 되죠. 예, 이런 어떤 제도가 있잖아요. 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런 제도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예. 무슨 은행 계좌로 올라와야 무슨 자금 세탁 방지를 하든 말든 할 텐데 예, 예.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예. 그래서 사채 시장에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제 강력한 규제는 준비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일환으로 그러니까 올 초인가요? 그 금융감독원인가 금융위원회 정보분석실인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황을 갖다 분석을 했죠. 예. 그게 암호화폐 거래소의 활성화 측면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점을 받아서 좀 이제 폐쇄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명분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 정부는. 예, 우리 정부는 네. 절대로 암호화폐 활성화를 생각할 게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킬 생각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아니 그럼 저 사실 그 다음 질문이 FATF가 들어오면 우리 뭐 자금 세탁도 되고 다음에 무슨 뭐 테러 자금으로 가는 것도 막고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사기도 온갖 종류의 사기 다단계 뭐 이런 것도 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엄청 많죠.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를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저는 여기 이 문제들은 그러면 더욱 더 음성화될 가능성이
그걸 저희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막으면 막을수록 음성화될 텐데 예. 그럼 오히려 더 이런 부작용들이 더 커질 수 있다. 지금 사회적으로 암호화폐 때 생기는 부작용은 사실 너무 많아요. 예.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안이 안 내니까 저희는 방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이번에 FATF에서 원래 G20이나요. 우리나라가 G20하고 FATF에 끊임없이 참석을 하잖아요. 네. G20하고 FATF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금지가 아닌 규제예요. 네. 금지 아닌 규제. 금지가 아니란 뜻은 뭐냐면은 암호화폐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금지 아닌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 그 차세대 IT 산업의 총화. 이거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면 정부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의 육성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네. 정부가 지금 현재 피고 있는 정책은 잘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을 육성한다 싶고 암호화폐는 억제하는 거죠. 규제라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원화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고 인지가 되면은 네. 하나잖아요. 네. 그럼 블록체인을 육성하는데 암호화폐를 억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암호화폐 정책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생기겠죠. 네. 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를 만드는 이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책 전환을 해야 되고 예. 그런지 먼저 해야 되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예.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체들이 네. 암호화폐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사업 창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걸 가져서 좋은 서비스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이거 저거 할 거 없이 예. 블록체인은 살리면서 암호화폐는 그 죽이는 이러지 예. 말고 예. 둘 다 똑같이 양성화시키고 대신에 그 이게 매매 거래나 이런 게 좀 투명해서 피해 보지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예. 좀 제도적인 보완책을 갖다 집어넣어라. 예, 그거면 끝이다. 예,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가져와서. 예. 예를 들어서 인증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인증제를 하라는 거죠. 인증제가 필요하고. 예, 인증제가 필요하고. 예, 또. 그 다음에 그 관리 감독을 제가 볼 때는 금융위원회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줘서 예. 인증제를 하려면 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저희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증권거래소 관리하듯이. 그렇죠. 구체적인 예.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래에 어떤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업체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허용을 해준다면은 네. 그리고 암호화폐 허용하는 거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업체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 때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면은 네. 훨씬 더 시장은 건전해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말해줬으면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래소 서버 다운되면 안 되고 뭐 등등 네. 해킹됐을 때 어떤 그렇죠. 피해 보상을 해줘야 예. 되고 이런 등등 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 안전하게 그 운영될 수 있게끔 예.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게 돼야 예. 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쓰이게 되고. 예. 암호화폐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을 육성을 해줄 때 그 예. 건전한 시장이 육성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 건전하게 육성이 된다는 얘기 뭐냐면은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향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자 보호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의 건전한 육성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제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아까 말한 뭐 해킹 당했을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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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비자에 대한 요런 것들은 너희가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보상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뭐 담보금도 필요한다든지 예. 이런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얘기는요. 그거에 대한 정책이 구체화되고 정확히 정립이 돼 있어야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화시키자. 딱 증권거래소 예. 뭐 이런 예.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거는 기업들의 네네. 경쟁력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제가 많은 기업체들을 만나면은 준비도 많이 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기업체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가는 게 정부가 워낙 그 강건한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은 정책을 피기 때문에 실제 시장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바뀔 거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바뀐다는 과정하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R&D 전략이라든지 시장 비즈니스 모델 창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찾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말고.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업이 견뎌야 되는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했을 때 예. 그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냐면은 암호화폐고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기회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터넷 진흥을 통해서 IT 인프라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근데 블록체인은 IT 인프라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니 그게 올라가는 블록체인 인프라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네. 네. 그런 그 훌륭한 IT 인프라를 통해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세계 최고로 만들고 네. 그다음에 블록체인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인프라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 정보혁명 때 못했던 관련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다면 네. 우리 대한민국은 제2의 그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계속 저희가 정부한테 이기주고 싶은 겁니다. 예. 자, 센터장님 오늘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박성준 센터장님 한 시간 넘게 이렇게 모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금 특히나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뭐 또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는 아주 일관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고 또 동시에 우리 정부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지들끼리 만들어서 하더니 거기서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지고 뭐 투기가 되고 뭐 이런 문제들에서 정부는 또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보면 저는 그 16세기인가요? 15세기인가요? 그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튤립 버블이 있었죠. 그때 튤립 중에 가장 비싼 튤립은 튤립 알 하나가 지금의 캐딜락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버블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버블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장으로 그 나라의 모든 자금들이 몰려 들어갔고 그런 자금들이 그 네덜란드의 원예 종묘 기술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튤립 버블 때 뛰어들어갔던 그 돈들 뭐 피해본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캐딜락 한 대 값 주고 샀더니 그 다음날 완전 폭락해서 단돈 천 원에도 안 팔리는 튤립 들고서 엉엉 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정도로 온 나라가 다 투기판이긴 했는데 그때 뛰어들어갔던 그 돈들이 네덜란드 원예의 종묘 기술을 완전히 바꿔놨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꽃이나 이런 것들의 그 종묘에 대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네덜란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장미 한 송이 한 송이 할 때마다 네덜란드에 돈을 줘야 될 정도거든요. 우리 블록체인이나 또는 가상화폐에 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풀어주고 버블이 일어나면 버블이 일어난 대로 또 뭐 피해를 보는 사람은 피해 못 보게 그건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서 피해를 안 보게 만들어주면 될 일인데 이걸 그냥 사건 사고 터진다니까 그냥 무조건 틀어막는 이런 형태의 정부 제도가 우리 가상화폐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자, 한성환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